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 맥스 스마트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정말 엄청날 정도로 성장한 기능이 있습니다. 바로 카메라죠.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촬영 장비를 사용하기에는 살짝 가벼운 느낌도 있기도 하고, 이렇게 파지하는 위치 또한 애매한 점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를 촬영 장비로 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쇼핑몰들이랑 막 사이트들을 찾아봤어요. 네, 드디어 그 방법을 찾게 되었고, 오늘 그 영상은 그 방법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이미 카메라 케이지 제품으로 유명한 회사죠. 스몰리그인데요. 스몰리그에서 아이폰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문적인 촬영 장비로 바꿔주는 제품을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제품을 조금 더 빨리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.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여기 있는 아이폰 14 프로 모바일 비디오 케이지 키트 4076 듀얼 핸드헬드 제품이랑, 여기 보이죠? 스몰리그 휴대폰 1.55 배율 아나모픽 렌즈 3578 제품입니다. 일단 이 두 개의 조합만 있으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 주변 환경을 멋진 영상과 사진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먼저 듀얼 핸드헬드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게 여러 가지 제품들의 조합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요. 이 아이폰 14 프로 전용 케이지를 메인으로 여기 렌즈 백플레이트, 무선 제어 사이드 핸들, 그리고 사이드 핸들 하나 더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였다가 풀을 수 있는 예비 나사, 육각 나사 렌치, 이런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일단 딱 이 구성만 있어도 촬영할 때 정말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촬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조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기간 촬영을 하게 되려면 이 아이폰 뒤쪽 여기에 마그네틱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. 그런데 이 케이지는 그 부분까지 고려돼서 간섭 없이 보조 배터리를 여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건데요. 거기다가 이거 자체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케이지를 착용을 했을 때 이 전파를 방해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36% 전파를 강화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이폰 이외에 다른 블루투스나 이제 그런 장비를 막 얹어서 사용을 하잖아요. 그때 빛을 바란다,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금속 프레임 생각보다 엄청 얇습니다. 두께가 11mm입니다. 아까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이폰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장착하는 것도 정말 딱 알맞게 그리고 간편하게 들어가고 잠금장치까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이게 잠금장치를 이제 풀 수 있는 락 버튼인데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장착을 하게 되면 외부 충격 그런 거 상관없이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딱 봐도 안정감 있죠? 촬영을 하게 되면 아이폰으로도 뭔가 영화 같은 영상들을 담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? 그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로로 그 엄청 긴 영상 있잖아요. 그게 2.76대 1 비율인가?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여러 가지 렌즈들을 여기에 부착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완벽한 백플레이트를 지원을 합니다. 저는 아나모픽 렌즈만 가지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호환되는 그런 렌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부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. 그냥 딱 잘 맞고 잘 동작합니다. 그리고 사이드 핸들이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한쪽 핸들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 이 앞에 있죠. 블루투스 리모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. 그래서 옆에 이쪽 보시면 여기 타입C 케이블 꽂는 데 있죠. 그래서 촬영할 때 막 아이폰 화면으로 막 촬영 버튼을 힘들게 터치해서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버튼만 딱 누르면 시작하고 누르면 종료되니까,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매우 편리했어요. 이 제품은 그냥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네, 감동이에요. 이런 걸 왜 이제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 이외에도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각 면들을 보면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이쪽 면들, 여기 하단도 그렇고. 그래서 여러 나사 구성들과 콜드슈 마운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. 이걸 통해서 저처럼 이렇게 듀얼 핸드헬드처럼 사용해도 되고, 이거를 이쪽 면에 붙이게 되면 네, 새로 영상도 찍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거기다가 위쪽에 이렇게 달면 탑 핸들도 완성이 되고, 차량 같은 곳에 부착하기 위해서 마운트 키트 역시 장착 가능합니다. 만약 짐벌과 같이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모니터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진짜 이 키트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. 그리고 이 키트의 사용성을 끝장내는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이렇게 파우치까지 제공을 해줘서 이 파우치 안에 있는 제품인데요. 스몰리그 1.55 배율 아나모픽 렌즈입니다. 그냥 렌즈가 되게 고퀄리티예요. 제품 자체가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.
이 렌즈만 활용해도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케이지 키트랑 딱 결합을 하게 되면 그냥 이거 자체가 새로운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렇게 완성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영화 촬영하고 오시면 돼요. 그래서 장착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루어지고 이 백플레이트랑 딱 일체형이다 보니까 아주 깔끔합니다. 만약에 여기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, 이 렌즈 좀 귀하잖아요. 그때는 여기가 한번 장착하고 나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렌즈만 따로 보관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자석으로 부착을 하면 되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계가 되었다라는 게 또 포인트이기도 하죠. 그리고 방금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제품 정말 안전하게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. 렌즈 제품이다 보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드 케이스 별도로 제공을 해주고 이 안에 다양한 또 제품들을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안에가 구성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캡에다가 잘 보관을 하고 이 하드 파우치에 넣으면 안전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비디오 키트 없으신 분은 따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킷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조합이면 스마트폰 같지 않은 그런 멋진 결과물 여러분들 스마트폰 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 카메라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담아 봤거든요. 어떤 식으로 촬영되는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. 잘 구경하고 오셨죠? 이런 비율로 촬영을 하려면 단순히 이 렌즈만 착용했다고 뭐 기본 카메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앱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예전부터 유명했던 필마이크 프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되긴 합니다. 여기에서 아나모픽 렌즈를 활성화하게 되면 그 비율로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유료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한 번도 이 앱을 사용해 본 적도 없는데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된다 망설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당연히 무료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. 그 포토기어라는 애플리케이션이거든요. 제가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조금 더 편하고 가볍게 자주 사용하려면 필마이크 프로 애플리케이션보다 포토기어가 조금 더 접근성이 괜찮긴 했었습니다. 각 메뉴들이 직관적이고 아나모픽 렌즈를 조금 더 잘 표현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부분은 실제로 구입을 해서 아나모픽 렌즈 그 비율로 촬영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스몰리그의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 관련된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. 지루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기능들 그런 것들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. 혹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